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성형외과라는 과목이 필수 의료가 아니라고 불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성형수술은 내가 받고 싶으면 의사에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인중축소를 해달라고 오신 분이 제가 진찰을 딱 해보니까 인중축소하면 안 되는 얼굴이라 오늘은 인중축소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중안부가 길고 코가 뭉툭하여 코끝 연골붓기 수술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인중이 길어져 보이네요, 주주. 제가 원래 약간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얼굴인데 팔자주름에 필러 맞고 요번에 코끝 성형을 하고 나니 잇몸 보이는 거는 없어졌는데 인중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나이도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인중 축소를 하고 싶은데 다른 병원은 코 밑에 흉터가 남는다고 해서 여기서 흉터가 없는 무흉 인중 축소 하고 싶은데 패키지 말고 인중만은 안 되나요? 그리고 인축하면 옛날처럼 잇몸이 더 보일까도 걱정이네요. 티 많이 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이 인중 축소 수술 적응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릴 성형수술 적응증, 즉, 인디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의료에서의 적응증이라 함은 특정 검사나 수술을 하게 되는 합당한 이유를 말한다고 위키백과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 적응증의 반대말인 콘트라인디케이션, 즉 비적응증, 반적응증, 혹은 금기라고 하여 그 처치나 수술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위암 수술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조기 위암의 경우엔 이와 같이 내시경으로 완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암이 2기, 3기가 되어 위를 잘라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왼쪽과 같이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흉터가 많이 남더라도 오른쪽과 같이 개복 수술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복강경 수술로 해도 위암을 완치할 수 있는 적응증과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콘트라인디케이션, 즉 복강경으로는 안 되고 결국 배를 열어야 하는 비적응증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병의 진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어떠한 수술의 적응증, 비적응증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이 사례자의 얼굴로 돌아와 이분 얼굴을 정확히 진단하여 인중축소술에 적응증이 되는지 아니면 비적응증인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얼굴을 찬찬히 보면 인중이 긴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입술을 오므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이렇게 닿기 위해서 입둘레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시키는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른쪽 표정에서도 보면, 입둘레 근육이 수축하여 입이 뾰루퉁하게 나와 보이는 표정이 되기도 하는데, 입둘레 근육을 이완시키고 대광대근을 수축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윗입술이 위로 쑥 달려 올라가면서 인중 길이가 짧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 여성분이 인중이 길다고 느끼는 것은 이렇게 입술을 오므리게 되면서 인중이 길어졌기 때문이며, 사실 이 여성의 인중 길이는 짧은데 콧구멍에서부터 위치아까지의 그 왼쪽 해골 모형도의 그 파란 사각형인 상악치조골이 길어서 이 파란 화살표 길이를 인중으로 머릿속에서 뇌에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성의 콧구멍에서부터 아래턱까지의 하관 비율 중에서 자주색의 인중 길이는 짧으나 파란색의 잇몸 길이는 길어서 위 아래 입술이 까만 화살표만큼 떠 있는 상태이므로 인중 길이를 축소하게 되면 입을 더못 다물게 되어
인중축소수술의 부적응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잇몸뼈가 길어서 콧구멍에서부터 그 하관이 긴 얼굴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왼쪽 비율과 같이 오렌지색 사각형의 입술을 꽉찬 비율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노란 사각형의 인중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되면서 또한 빨간색 사각형의 아래턱이 커 보이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술 비율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코옆꺼짐 윤기술 및 C컬 연예인 비순각 수술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중이 길다고 이 인중 축소 수술만 원하시는 분의 얼굴 분석을 해 드리면서 단순히 인중만 줄이는 코및 절개 인중 축소술에는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역은 있다고 이분에게서 인중을 짧아 보이게 하고 하관 축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하관 여백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러한 수술이 바로 저희 병원의 무흉인중 패키지 수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